맛있어. 오래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요. 지현우 씨. 지현우 씨가 여기 막 춤추겠을 때 혜영 언니를 저랑 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혜영이 정말 이상형이래요. 어, 정말요? 진짜. 진짜. 저기요. 분장실에서는 지현우가 누구야? 우리나라 스포. 오늘 좋은 이번에 보고 싶은 말이죠. 아, 귀여운 남자입니다. 어? 예. 태국의 소심원. 어? 어? 태국? 축복받은 성대. 사드카. Beautiful boys. It's your. 왜 갔다 오셨나 봐요. 정말 피소식을 제가 안고 왔습니다. 어, 피소식을. 정말로 국위 선양을 하고 왔습니다. 어, 어떤 진짜요? 제가 촬영차 태국을 정말 갔다 왔거든요. 어, 정말로요? 태국 여자분들이 잘생겼다고. 아. 제가 이정 씨를 팀 씨랑 네. 마사지를 받으러 갔거든요. 팀이랑 예. 네. 팀이랑 팀 씨랑 예. 정말 웬만해서는 다 팀 씨한테 어, 여기서는 뭐 갈 것 같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서는 예. 이 나라는 그렇죠. 이 나라 서러워요. 이정. 야, 맞아 맞아. 잘생겼다고. 그리고 한국말들을 잘하시더라고. 마사지 하는 분들이 자기 느낌 막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조달라조달라조만 열리니마.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엎드리세요라는 태국말이 있나 생각을 해봤지만 영락 없는 한국말이 들어. 영락 없어. 이정 씨가 그 예. 태국에 가셨을 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인기였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이정 씨가 그 태국 현지 가이드분. 네. 현지인보다도 더 그 구수한 한국말을 잘하세요. 야, 그냥 들어볼까요? 너무 대단해요. 네. 자, 자 관광객들 왔다. 자 사장님, 사장님 여기 쌀국수 맛있어요. 사장님 저기 한국 돈 받아요. 어 우리가 태국 여행 가면 늘 걷던. 예. 한다. 사모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돈 받아요. 네, 이정 씨 이제 가야죠. 아니, 가야죠. 저 역을 드릴게. 가야죠. 가야죠. 준비됐습니까? 오늘 가는데. 예예. 예. 오늘은 뭐 춤 노래? 오늘도 역시 노래로. 오~ 노래로. 오~ 야. 태국에서 샀습니다. 아 태국에서. 멋있는 거. 자 원래 가. 한국 돈 받아요. 예. 사장님 햇빛 뜨거워요. 사장님 안경 써요. 얼마예요? 그 선글라스. 얼마? 한국 돈 있어요? 야, 저 지금 안경 쓰고 어떤 노래 부를까요? 야, 글쎄 말이에요. 진짜. 오. 예, 기대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이소연 씨 선생이잖아요. 아 맞다. 지난번에도. 저는 정말 네. 싸울 때도 한 사람만 패고요. 네. 사랑도 한 사람만 합니다. 야. 네. 그럼 사랑하고 나서 패겠다. 50분은요 예전에 여걸파이브 시절에 잠깐 들렸다 가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아마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아, 자 모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케네베기서. 아 베기 정씨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어쩌는데? 아, 오늘 뭐. 아, 근데 백이성 씨. 혹시 그 악어 쓰고 오신 거 아니세요? 백이성 씨. 요즘 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왔어요? 우리가 그 약장수 쓰는 가면 있잖아요. 나는 문자였어. 제가 문자였어요. 이 코가 진짜일까를 같이 할까요? 진짜야 뭐야. 이 코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맞춰보세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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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아, 어 정말로? 말도 안 돼. 맞아. 어머, 어머 이제 아들 낳으셨어. 어, 진짜 가능성. 안경을 벗으시면 코도 같이 벗겨질 것 같아요. 눈썹을 왜 이렇게 짙게 그려주셨어? 아니 백희성 씨 원래 본인 눈썹이에요. 네. 그거 확실해요. 그거 안경 벗으면. 자, 백희성 씨 네, 네.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아, 늘상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네. 그러는데 저도 한번 감미로운 노래 하나. 노래? 오. 알겠습니다. 큐! 아, 음악. 말이죠. 상상 플러스 명 MC. 어? 스펀지 최강 MC. 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남자. 진짜? 샤방가이 이회재. 그 잘생긴 이휘재가 여기로 요즘 왔어요. 요즘 해피 선데이 여걸 6에 네. 이제 합류해서 네. 제가 괌 간다 그러길래 가자! 휴가를 제가 못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괌 간다 길래 왔는데 네. 다음 달 스케줄은 비워놨고 그래서 괌 가기 전에 먼저 얼굴을 익히자 이런 사실 말이죠. 여기 여걸 중에 이휘재 씨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진짜 김종민이랑 사귀는 건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귀지 않고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고 이희재 씨가 너무 동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이야 그게? 여보세요? 거기 저기다 해야죠. 아니 제가 이희재 씨 팬이라는 소리예요. 네. 이희재 씨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그 분의 그 소식은 방송보다도 다른 라인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살짝 어떻게 들어왔는데? 스텝 쪽, 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매니저 뭐 이렇게 라인이 살짝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이다 선. 네? 뭐 이렇게 뭐 알고 싶다. 뭐 이런 알고 싶다. 식으로, 예?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이재 씨는 어때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망설였죠.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재사. 응? 이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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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좀 신중했죠. 근데 그 신중한 사이에 이분이 대스타가 됐어요. 신중해도 CF면 CF, 예. MC면 MC, 예. 연기면 연기.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라인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 라인을. 아니 여러를 이재 씨가 제가 들어가요. 너무 스타가 돼서. 이재 씨의 마음도 지금 없죠. 없지 않아. 네, 아주. 네. 이건 다 일단 지금 방송 나오고 있는데 방송을 또 또 마음이 또. 있는 거야 또. 매번 어떻게 내가 마음이 매일 그렇게 있어. 나 뭐 하는 애야? 계속 괌을 현영 씨 때문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괌이요? 네. 아니죠. 괌은 바다. 바다. 바다 양이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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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씨요? 아, 바다. 아니, 자연. VIP 부르는 바다. 이자연 씨요? 아니, 근데. 자연. 이자연 씨. 자연. 프로테 행사도 많고. 자연. 이자연, 바다. 그, 너무 그, 계속 이바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런 스캔들은 없잖아요. 뭐, 방송에서 실수는 하지만. 정작 뭐 여자 관계로 그래서 돼서 그래서 이휘재 씨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사건을 막는 그 힘은 그렇죠. 제가 사귀어본 여자들을 봤을 때 그 여자분들도 완벽해요. 와 정말 그 만나는... 시대 최고는 다 한 번씩 사귀어본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어떤 최고 스타. 그리고 저분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20명 정도가 모여서 긴 테이블에서 회식을 해요. 예, 예. 테이블을 걷어내 보면은 이휘재 씨가 반드시 누구의 손을 잡고. 손이, 저쪽에 있는 여자 마음에 들면 가제트 형사처럼. 그리고 제 친구의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다면 꼭 한 명씩은 꼭 있어요. 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연예인들 얘기 나오잖아요. 아, 이휘재 그러면 아, 이휘재 웃겨. 뭐 이휘재 뭐 이래. 네.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예. 이휘재. 아니 근데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방송계 휘재는 안 돼. 꼴을 들어가요, 꼴을. 여자친구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 내가 확실히 알아. 현영 씨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둘 다 확실히 없어요? 이유재 씨, 이유재 씨 여자친구. 둘이 비슷한 정말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이유재 씨 여자친구 없는지 이제 막 24시간 넘었어요. 정말 현영은 25시간. 편하게 뭐. 예. 그냥 편안하게 일로 앉아서. 나를 불러놓고 좋아하지. 그러죠. 제가. 자, 그러면 일단 가벼운 커플 댄스를 출발하죠, 그러면. 현영 씨랑. 아, 그럴까요? 일단.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일단 뭐. 야, 좋다. 야, 이거는 지목재인데요, 지목재? 예. 야, 정말. 한번 어울린다. 투샷 한 번. 야, 그림 좋다. 여기다 웨딩드레스 한 번. CG로 한 번. CG로 봐. 어울린다, 어울린다. 신랑 이휘재 군은 신부 현영 양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는가? 예? 아, 쑥스러워한다. 아, 현영 양은 이휘재 군을 평생 사랑하겠는가? 네. 아니 이휘재 씨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사장님, 자 현영 양 우리나라 오세요. 어딘데? 태국이에요. 그러면 둘의 커플 댄스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네네. 결혼할지도 모르는. 와 정말. 2006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지도 모르는 네네. 아. 연예계 핫 이슈를 터뜨릴지도 모르는 바로 그 커플, 휘재 현영 커플. 자, 커플 댄스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쑥스럽다. 예. 아, 왜? 빨리 파이팅! 달팔하게! 소리가 나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클로즈업 해주세요. 클로즈업. 세연아 피세연 안 된다. 소연아 피세연 안 된다. 아니 뭐야. 궁금하고 알고 싶고. 아니 나는 질린 거야. 아니. 제가 누누 얘기했지만 남장 특집입니다. 그렇죠? 남장 특집. 그거만큼 저기 널려 있는 거미줄 좀 보세요. 남장 특집이에요. 거미줄 때문에. 자, 남장 특집이니까 또 우리 제작진이 심사숙고해서 만들겠습니다. 무기는 MC네. 자, 자 귀신 쫓자. 귀신 쫓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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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준비됐습니다. 시작! 귀신 쫓자! 귀신 쫓자! 오! 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쫓았다? 못 쫓았다! 못 쫓았다! 어려워! 왜 못 쫓았다? 이거 안 돼! 쫓았다? 자, 못 쫓았다. 발음이 어렵지만 못 쫓았다. 발음 틀려도 틀리는 거죠? 못 쫓았다! 자, 쫓았다? 쫓았다! 못 쫓았다! 쫓았다! 못 쫓았다! 쫓았다! 못 쫓았다! 못 쫓았다! 못 쫓았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쫓았다! 쫓았다! 못 쫓았다! 쫓았다! 귀신 큐! 안 하려다가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대의 경우에는 머리 두 개. 맞아, 둥그러요. 오케이. 그게 빨리 들어오실 겁니까? 오케이, 아니면 빨리.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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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원, 투, 원, 투. 오케이. 자, 자 갑니다. 시작. 자, 왜 안 하세요? 빨리 좀 해요. 자. 시작. 나부터. 오케이. 어, 빨리 해요. 이상한 거 말이야. 뭐가 나이스예요? 뭐가 무서운데? 이거 제일 무섭구만. 그래서 남양. 허영 씨한테 이휘재 씨가 소원을. 예예. 오. 아, 저는 허영 씨랑 네. 연출되지 않은 네. 격정적인 포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연출되지 않은 드라마틱한 어떤 그. 저랑 헤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제가 딱 잡는 거죠. 연출 되는 거잖아요. 연출. 아, 연출. 아 이런 게 연출입니까? 연출 제대로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는 거죠. 의도하지 그러니까, 않은 그렇죠. 것처럼. 좋아요. 막 흥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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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리는 왜 움직여요? 이휘재 씨 다리를 들고 이렇게 돌려서 앉으시는데 각을 아세요. 어느 쪽으로 돌아서 어느 그럼. 쪽에서 딱 안길 마치 퍼즐이 맞듯이 짱 맞아요. 쪽쪽 감칠맛이 나는 여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희성 씨 한번 나오세요. 백희성 씨 나오세요. 조혜련 씨 나오세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조합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조합하고 저희도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나와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분들은 네. 일단 서로가 서먹서먹해요 느낌이. 하지만 저는 동료 같고 잘하는 일. 혜련! 네? 되게 긴박하다. 어, 콧소리가. 부장님, 맞게만 주시면.
주십시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우, 스파링 한 것 같아. 그래, 지현우 씨 한번 나오세요, 지현우 씨. 지현우 씨, 이혜영 씨 한번 나오세요. 야, 예. 나와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커플,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자, 간다. 영화처럼 마치 키스 각도로. 왜냐면 지현우 씨가 사랑한다면 괜찮아. 거기서 사랑하니까 키스. 괜찮아. 아, 사랑하니까 괜찮아. 사랑하니까 괜찮아. 영화에서 키스씬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이혜영 씨, 레디, 액션. 안녕. 안녕. 네.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너무 이혜영 씨가. 근데 이혜영 씨가 어색하게 몸이 잘 안 감기고 어색했었어. 너무 웃긴 게 이혜영 씨가 지현우 씨는 그 카메라에서 이렇게 감쪽같이 이렇게 키스 신처럼 연출을 했는데 여기는 텅 빈 공간이잖아요. 저는 진짜로 할 줄 알고. 이혜영 씨는 입술이 쭉 나왔다. 입술이 쭉 나왔잖아. 이게 트릭이라는 걸 아시죠? 그게 너무 민망해서 손으로 입술을 감췄어요. 사람마다 확실히 많이 달라요, 그죠? 태구 왕자는 어떻게 할까요? 태구 왕자! 태구 왕자! 안녕하세요. 샤머니. 야, 네. 그러니까 갈려는 한국 손님을 잡아채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손님 잡아채서 잠깐 여행 왔다가 네. 뜨겁게 불타올랐지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거야. 아, 저런. 그때 이별을 고하는 멘트. 갈게. 욕해하러 다른 사람. 소연, 잘 가요.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떠나는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죠. 정선 씨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렌 갑니다. 정선 씨부터.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씩씩씩. 한번 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씩씩씩. 몇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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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두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만세. 한 마리, 잡았다, 만세. 고양이, 야옹. 두 마리, 잡았다, 잡았다, 만세. 한 마리, 잡았다, 만세. 두 마리, 놓쳤다, 야옹. 아이고. 너무 재밌었어. 만세! 두 마리! 놓쳤다! 야옹! 아이고. 난 지현우 씨 또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안 부른데. 아, 불러도 돼. 안 될 거 없지 뭐. 소원만 준비하면. 내 촬영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촬영 없는 사람 너무 없어. 시선이 흙기사를 고르는 시선이 아니라 무슨 과일 가게에서 과일 고르는 시선이에요. 백희상 씨. 수박 걸리셨어요? 수박 걸리셨어요? 아, 네. 시술하고 음악 끝납니다. 네. 자, 들어갈게요. 네. 여기 머리 살짝 죽으실지 몰라요. 다시 풀면 되고요. 네. 들어갈게요. 자. 오! 오! 괜찮아요, 백희성 씨? 네, 세게. 원하시는 세게? 부위 있으신가요? 예, 머리요. 머리, 가요. 어? 가요. 백희성 씨,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이혜영 씨 하면 오랜만에 춤만 봐서. 랄랄랄라, 둘째 빛나. 랄랄랄라, 둘째 빛나. 너는 알게 되었어. 차차 내 맘을 훔치는 법을 차차 사랑의 의욕이 없어 차차 루미치에 랄랄랄라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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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모. 잘하거든요. 괜찮은데. 라이브 공연해도 되겠구나. 라이브 공연해도 되겠대. 현영 씨도 한번 해봐요. 현영 씨도. 와. 나도 걸리는데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차차차. 이번에 새로 나온 차차차가 있어요.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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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리.
가사 연습한다. 자기는 다 알고는요. 둘 국민체인데. 찬내 내 사로잡아 주겠어. 몇 명이 내 향해 취해가 나 보겠어. 찬내 내 사로잡아 주겠어.